여러분, 햄버거가 좋으세요? 밥이 좋으세요? 햄버거는 맛있기도 하고 간편하기도 해서 자주 먹고 싶지만 매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양가가 풍부하고 질리지 않는 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3월 15일 뉴질랜드에서 건국일의 최악의 총격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반이민주의자인 백인 범죄자가 자그마치 50명이 되는 이슬람 사원에 있던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고 50명이 더 지금 중태에 빠져 있어서 아마도 사상자는 100명이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엄청난 재앙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한 정말 멋진 언니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총리인 자신다 아던은 올해 38세밖에 되지 않은 정말 젊은 여자 총리인데 이 사건이 터진 후에 정말로 멋진 행보를 보이면서 전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언니, 센 언니, 쿨하면서 마음이 따뜻한 이 언니를 보면서 저희 채널, 클레어의 채널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방향성과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또 얻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클레어의 잘 고른 영화 뉴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의 잘 고른 뉴스 클레어입니다. 네, 오늘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총리, 여자 총리의 진짜 멋진 뿜뿜 하는 매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신다 아던이라고 하는 총리는 사실 얼굴이 되게 낯이 익었는데 왜 낯이 익었냐면 이 총리가 그 재임 기간 중에 출산을 한 세계 역사상 두 번째 재임 기간 중에 출산을 한 리더가 파키스탄에 한 명, 뉴질랜드에 한 명 이렇게 딱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로 그리고 결혼도 아니에요. 이 아던 언니는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네, 38살 이 아던 언니는 임신을 한 상태로 총리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나서 최초로 출산 휴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총리가 와서 대행을 하고 또 남편은 공식적으로 양육을 하고 그리고 총리를 보좌하는 그런 파트너 구글에 쳐보시면은 파트너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 아빠가. 네, 그래서 자신다 아던이라는 이름은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엄청 좋아하던 이름이었어요. 이미. 그런데 이번에 이 아던 언니가 이 총격 사건에 대해서 정말 세 가지 방법의 방침을 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범죄자가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로 이 자기가 총살하던 부분을 생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아던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뉴질랜드 총격 사건의 범죄자는 익명으로 묻어버리겠다. 뉴질랜드인들이여 그 누구도 이 사람 이름을 발설하지 말고 알더라도 얘기를 하지 말고 내 입에서는 지금부터 무조건 익명으로 나갈 거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이코패스인 범죄자가 원한 건 자기가 뉴질랜드 건국 역사상 최악의 희대 살인마로 추앙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창의적으로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떤가요? 무조건 얼굴 까고 이름 까고 그래서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주변 사람들까지 다 돌을 던지잖아요. 근데 아더는 완전 정반대로 해버렸어요. 뉴질랜드라는 나라 자체가 이민자들을 포용하고 이민자들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낼 거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They are us. They are New Zealand.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반이민주의 흐름이 트럼프 이후에 정말 가속화된 건 아무도 이겨내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이민자들 받아들이냐 마냐가 유럽에서도 굉장히 화두 있는데 뉴질랜드의 좌파 출신의 이 총리는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들이 뉴질랜드를 구성하는 소중한 구성원들이라는 걸 굉장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 세계 눈이 쏠린 첫 번째 장례식에서 히잡을 착용하고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아던에게 이 희생자들과 희생자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모두 다 뉴질랜드인 모든 소중한 뉴질랜드인과 똑같다라고 전 세계에 공표를 하고 그리고 이 희생자들을 존중하고 문화를 뉴질랜드가 다문화권,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거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의미로 히잡을 쓰고 존중하는 의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언니가, 이 센 언니가 진짜로 멋진 게 뭐냐면 총기 사건이 일어난 지 72시간 만에 와우. 뉴질랜드 안에서의 모든 무기 소지는 불법으로 법안을 발효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바이백이라고 하는데 되사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뉴질랜드 인구가 500만인데 500만 인구 중에 한 120만 개의 총기가 퍼져 있대요. 지금 이 사건 이후에는 그게 합법이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총기를 다 반납을 하면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거죠. 세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72시간의 법안을 발효를 하고 그리고 4월 10일까지인가 네, 그때까지 모든 총기를 다 수거하겠다 땅땅땅 공표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이 진짜 총기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역대 최악인데 매번 더 그 최악을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무기 소지에 대한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총기를 규제하는 일들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자기 뒤에 무기협회가 엄청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이자 그리고 펀드레이저이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죽던지 정말 무고한 학생,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그 묻지마 테러와 총기 사건에 죽어나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무기 소지가 불법이 아니잖아요. 정신이 좀 이상하게도 어떻게 하면 뭐 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강대국의 인프라와 돈을 가지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쓰진 않잖아요. 사실 이 아던 총리의 방식은 느리고 그리고 선한 방식이에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상해를 가하고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어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복수를 하고 돌을 던지고 너 죽어! 이렇게 매장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이 아던 총리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아던 총리가 범죄자를 익명으로 만드는 이 행보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지금까지 그 어떤 세계 리더도 이런 방식으로 범죄에 대응을 한 적은 없었어요. 아던 총리는 이 범죄자가 실제로 그 깊숙한 마음속에서 뭘 원하는지 그 니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라 뉴질랜드는 나라 안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쏴 죽이고 그리고 그 희생자들은 그 범죄자를 또 미워하고 그 범죄자의 가족 지인들까지도 같이 싸잡아서 연좌제를 쓰게 되는 이 악고리를 한 번에 끊은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뉴스를 소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아던 언니를 보면서 되게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 클레어 잘고뉴는 밥이에요, 밥.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오래오래 씹어야 아 이게 좀 단맛이니까 몸에 좋겠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지금 유튜브에 제 채널 말고 다른 이렇게 소위 뜬다고 하는 영상들은 탕수육, 뭐 불닭, 아니면은 저기 양곱창, 또 뭐 있죠? 자극적인 거, 피자, 네, 막 그리고 진짜 레드불, 또 캡사이신 폭탄 투척된 음식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아직은 오락의 목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밥 같은 햇반 같은 허여멀건하고 아니면 잡곡이라고 해도 사실 매일 이것만 먹기에는 너무 심심한 나한테 뭔가 리프레시가 되는 나한테는 어떤 다른 재밌는 자극이 필요한데 제 채널은 여러분한테 사실 그렇게 다가가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개월쯤 됐는데 100일 영상에도 제가 한참 한숨을 많이 쉬었지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스탠스가 내가 갖고 있는 애티튜드라든지 나의 철학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그리고 악플이 달기 시작하면서 영상 수 얼마 안 되는데 막 30, 40 이런데 거기에다 악플이 달리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지속 가능할까에 대해서 또 이렇게 회의를 가지게 됐는데 제 영상이 이 아던 언니처럼 느리고 선하게 세상을 바꾸는 방식에 쓰일 수 있으면 아 이걸 계속 해야겠다. 왜냐하면 아던 총리의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국내 뉴스에서는 어떤 뉴스에서도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아던 총리가 왜 그걸로 익명으로 했는지 물론 익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인사이트 전해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왜 이런 리더들의 모습을 더 많이 알리고 공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우리도 이렇게 대응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내 그 어떤 뉴스도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취지로 이 뉴스를 계속 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 댓글이라도 네, 악플 쓰셔도 좋은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이렇게 느리게 선하게 가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응원하고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글로벌한 지적 영양제 꾹꾹 꽉꽉 채워드리는 클레어의 잘곤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추천이 부끄럽지 않은 고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bye!